이게 1.09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한 12억? 서울 평균 아파트가 12억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파티라는 거죠. 여기 내 자리, 내 친구 자리,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에이비 여자친구? 외관부터 봐요. 외관이 그냥 되게 유럽풍 나는 그냥 되게 비싼 빌라 같죠? 여기는 65평짜리 집인데 1.7밀리언, 한 한국 돈으로 20억? 음마아파트죠,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 살래? 이런 데 살래? 하면 전 여기 살래요. 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웨스트 LA! 집은 얼마나 비쌀까 한번 알아보려고 집 투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 집값이 진짜 창렬이죠? 그러니까 한번 LA에는 그 돈에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한번 투어를 한번 갈 테니까 첫 번째 집 한번 가보죠. 팍팍 가보죠! Let's get it. 돈 많은 우리 마스터 형님이랑 같이 한번 집을 알아볼 건데 날씨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선글라스 끼고 한번 돈 많은 척 해야죠. 난 돈이 많다. 자기 체면하면서 딱 집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뻔뻔하게. You know? Let's get it. 첫 번째 집. 안에는 뭐 그냥 되게 인테리어가 뭐 특별한 거 없죠? 조금 낡은 건물인 것 같고 오픈하우스입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So 서울 평균 아파트 집이 지금 12억인데 이게 1.09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2억? 서울 평균 아파트가 12억이거든요,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집을 뭐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Why is there like a... Bathroom? 화장실. 일단 조금 낡긴 했어요, 인테리어 자체가. 2층이고 여기가 이제 부엌. 여기서 이제 파티라는 거죠. 여기 내 자리, 내 친구 자리,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Maybe 여자친구? This is the living room, right?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좀 낡긴 했어요. LA 집들이 좀 낡은 기능이 있는데 테라스도 있고, 여기는 테라스가 있어 좋아요. 연인이랑 와인 하기 딱 좋죠. 연인이 없는 게 1.1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가격은 12억, 진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방 3개짜리 웨스트 LA 소호텔 쪽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부엌으로 가볼게요. 당연히 이게 싱크대도 있고 세탁기, 여기 부엌. 보기 좀 낡긴 했네, 이거 스토브 이런 것들도. 보기 엄청 큰 건 아니네. 되게 올드한 느낌 나죠, 킹캉처럼. 집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75년. 1975년. 우리 아빠 나이 때죠? 여기가 베드룸이네요. 여기가 현관문. 2층을 가보죠. 2층에 베드룸이 두 개가 있다네요. 가보죠. 저희 마스터 엉덩이 보면서 따라가는 미니언. 역시 돈이 많으니까 엉덩이도 빵빵하네요. 화장실. 좀 늙은 게 보이죠? 타일 보세요, 타일. 완전 진짜 올드한 아파트 느낌. 레노베이터는 많이 될 것 같긴 한다. 그 되게 크다, 이거 드레스룸 같은 거는. 아, 베드룸 좋네요. 그 와이프랑 여기 같이 누워서 러브 메이킹. 침실은 커요. 아, 워킹 클로젯 보세요, 엄청 커요. 지금 남자가 성인이 있는데도 저 정도 커요. 팔을 벌려도 여기서 킹캉을 자면 되겠네요. 방이 한 다섯 개네, 그럼. 여기 하나 킹캉 자고 그냥 해리포터 집처럼 그냥 햇빛이 안 들 뿐. 비타민은 따로 챙겨야 돼요. 스페이스가 되게 좋고 실링이 커요. 성인 평균 남자인데도 저게 실링이. 세컨 베드룸? 그쵸, 변기 되게 넓었죠. 좀 작긴 하네요, 여기가 세컨 베드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나쁘시다. 솔직히 그리고 막 1밀리언 정도니까 한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야. 완전 진짜 LA 감성. 여기는 좀 더 비싼 데인데요, 1.3밀리언. 다르네. 그럼 일단 레노베이트 돼가지고 새 거 느낌이 나죠, 확실히. 원래 와슈가에 있었는데 킹캉 방. 확실히 새 거 느낌 난다. 근데 내가 느낀 게 유럽 느낌 나,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새 거 같죠, 테이블도. 느낌이 좋아요. 아, 새 거 느낌. 아, 느끼고 있는 킹캉. 괜찮다. 술 좋아하는 사람. 거실. 아, 화장실 좋네. 여기 다 레노베이트 있네. 새 거 느낌 나네. 이거 메스터 베드룸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사오고 싶네요, 킹캉 지금. 여기 딱. 여기 딱 제 마스터랑 같이. 아, 근데 여기 좋다.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좋다. 화장실도 이뻐요,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이거 세컨 베드룸. 이게 레노베이트 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 공간이 웨이스트 되는 게 없네. 여기 좀 서재 느낌이네. 서재 느낌이에요.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니까. 딱 그 싱, 딱 애가 없는 커플이 살기 딱 좋겠다. 왜냐면 여기서 침실, 저기는 스터디. 서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저런 집을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2층 집에다가 2베드룸 2베스트인 것도 있고 3베드룸 2베스트도 있고 엄청 좋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픈하우스. 여기 후기는요, 40평짜리 12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 집이 해봤자 30평 정도 될 텐데 40평 집에 이런 네이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살 수 있다. 확실히 한국 집이 창렬이라는 걸 점점 느끼네요. 하여튼 LA 하면 두 번째 집, 한 음마 아파트급이죠. 한번 두 번째 집으로 한번 가보죠. Let's go. 두 번째 집입니다. 신축이에요. 외관부터 봐요. 외관이 그냥 되게 유럽풍 나는 그냥 되게 비싼 빌라 같죠? 여기는 65평짜리 집인데 1.7밀리언 한 한국 돈으로 20억? 음마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살래? 이런 데 살래? 하면 전 여기 살래요. 완전 입구부터 진짜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 같네요, 생긴 게. 여기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입구가 되게 좋아요. 확실히 진짜 청담동,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 같이 생겨가지고. That was in unit 23. That was in the board. And the HOA is very well funded. 신축 아파트답게 플로어도 괜찮아요. 진짜 메디테리안 지중해 스타일로 왔다는데 와, 입구부터 좋네요. 입구부터 크고 지중해 스타일이에요, 확실히. 화장실도 있고 나쁘시네. 게스트용 화장실, 여기는 바디샷. 탁 트였어요, 거실이 그냥. 입구부터 거실이고 여기가 베드룸, 마스터 베드룸. 진짜 크네요. 이거 게스트예요. 게스트 베드룸이에요. 너무 커서 게스트 베드룸인지 몰랐는데 게스트 베드룸이라네요. 이건 다른 집들 마스터 베드룸 수준을. 맞아. 화장실도 되게 마스터 베드룸 수준급 화장실이야, 크기가. 완전 안에 앉아서 있는데 완전 유럽 스타일이네. 지중해 스타일이야, 진짜 모든 게. 화장실도 지중해 스타일로,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여기도 워킹 클라젯 엄청 크네요. 성인 남자 있어도 이렇게 제가 지내는 것보다 커가지고 한타운이에요 지금 솔직히. 시닝도 커가지고 좋고 한 농구선수랑 연애 되겠네. 여기는 이제 오픈 키친 아일랜드 스타일로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인테리어는 그래도 오픈이라 좋네요. 여기는 다이닝룸 오픈돼 있고 좋네요. 여기 또 거실. 아 진짜 좋네요. 완전 인테리어가 새 것 같아가지고. 테라스. 네, LA 여기 웨스트 LA 같은 거는 되게 높은 게 없어가지고 뭐 스카이뷰 같은 걸 원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되게 좋죠. 3층에 되게 조용하고 햇빛도 보고 나무들도 있고 테라스 크기도 괜찮아요. 아기자기 해가지고 여기도 투베드라 커플끼리 살기 딱 좋네요. 확실히 저희는 서재용. 저기서 일하면 진짜 돈 엄청 많이 벌겠네요. 부자 될 수 있겠네요 완전. 되게 레이아웃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 와 되게 공간을 되게 활용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수납 공간, 여기 워크인 클로젯. 게스트 베드룸보다는 더 작은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되게 장엄하죠? 그랬으면, 아.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커플끼리 목욕해도 되고, 혼자도 해도 되고, 목욕 공간, 샤워 공간. 완전 좋네요. 크기도 커가지고. 화장실 진짜 좋다. 여기 화장실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비싼 값이 나오네. 1.7밀리언. 수납 공간 좋고, 화장실 진짜 좋아. 이제 침실입니다. 엄청 커요. 여기 소파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친구는 여기 앉아서 이제 잘게요 이제. 일단 좋은 게 LA 전반적으로가 햇빛이 잘 들어오게 잘 돼 있어서 되게 환해요. 특히 낮에 같은 경우는. 테라스 연결돼 있어서 바로 나갔다 왔을 수 있고. 근데 새 건물이라 되게 좋네요. 음마 아파트 옛날스러운 게 없어가지고 새 거 같아서 되게 좋아요. 확실히 화이트하고 모던하고. 얘도 있어야 되는 게 서재가 밖에 있어가지고. 근데 게스트룸도 있어서 애가 있어도 좋겠다. 20억에 투베드 65평짜리 집. 솔직히 훨 좋네요, 엄마 아파트보다. 미국에는 HOA라는 게 있어요. HOA fee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국어로 무슨 뜻이냐면 관리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콘도 같은 거 살 때는 매달 얼마씩 내야 돼요. 그게 어디다 쓰냐면 뭐 도어맨이 있다, 그 사람 월급이나 뭐 짐이 있다, 풀이 있다 이런 거 관리비로 여기 콘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 아파트는 좀 단점이 그거네요. 수영장이 없고 짐도 없으니까
없는데 HOA가 좀 높은 게 earthquake,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LA는. 그래서 지진 때문에 그 인슈런스 때문에 HOA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아파트 자체는 정말 새 거라서 좋아요. 지중해 온 느낌도 들고 날씨도 사실 지중해 같잖아요. 되게 햇빛도 많이 불고 해서 20억이지만 되게 괜찮아요. 투베드지만 65평이기도 해서 애 한 명 낳은 커플한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참 미니멀리스트 사는데 이런 거 보면 저도 느끼죠. 아 괜히 월급 잘 주는 직장 때려치고 나왔나. 아 빨리 나의 짝을 찾고 싶다. 돈을 벌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스터님을 보면서 이제 리스펙을 해야죠. 근데 전반적인 평가는 좋았어요. 혹시 돈이 좋구나. 두 번째 집 한번 마무리됐고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가죠. 세 번째 집은 이제 비싼 거예요. 3밀리언 이상, 거의 한 한국 돈으로 35억 이상. 그러니까 한 탑 페일러 상관돼요. 타워 팰리스급 매매로 사던가 삼성동 아이파크 이제 전세 그런 건데 여기는 HOA 피가 한 그 관리세가 한 1000불 나온대요 한 달에. 그래서 나쁘진 않죠. 왜냐면 인슈런스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느끼는 거는 아 돈 괜찮게 벌고 두 명에서 한 뭐 한 4-50만 불 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둘 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던가 할 때 이 정도 집에 살면 다 좋긴 하겠네요. 네이버도 좋고 교육도 좋고 새 건물이니까 되게 지중해 온 느낌도 들고 너무 좋긴 해요. 그래서 킹캉 한번 힘내야겠죠. 한번 이런 집에서 사야 되니까 한 5년 후에는 한번 세 번째 집으로 가죠. Let's go!